네, 미스터 마켓. 네. 아, 미스터 마켓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책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도 좀 들을 수가 있겠죠. 네. 아, 저자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염승환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반갑습니다. 이게 책의 마케팅에 도움이 좀 되는 줄 알았더니 마케팅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그냥 염승환 차장 맨날 나와서 뭐 듣는데 뭐하러 봐. 굳이 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안 되시죠, 여러분. 네. 보면 여기 또 엑기스가 있거든. 그럼요. 그죠? 책은 또 달라요. 책의 내용은. 네, 네. 꼭 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자, 그러면 아, 우리 염승환 차장님과 함께. 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네. 빨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이제 요새 계속 뭐 전기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제 이제 도요타 얘기 좀 해드렸지만 도요타도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기차에 너무 늦은 감은 있는데 이제 뭐 뒤늦게나마 좀 뛰어들어서 이제 전기차 본격 양산을 좀 하려는 모습이고요. 네. 근데 도요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웬만한 업체들은 다 전기차에 좀 뛰어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만 해도 뉴스가 뭐 큰 게 두 개인데 이제 폭스콘 아시죠? 폭스콘, 예, 예, 대만의 폭스콘, 네. 애플 아이폰 만들어주는 네. 전기차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 네. 2025년도에 무려 점유율 10% 달성하겠다고 좀 선언을 했는데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점유율 10%? 전기차요. 전기차요? 근데 현대차가 사실 아시겠지만 그다음 2025년도에 한 5, 6%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2025년도에 300만 대 목표거든요. 지금 폭스콘이. 네. 그러면 300만 대면 테슬라 목표가 2025년도에 450만에서 500만. 야, 근데 겉타이밍이라고 네. 그 회장의 겉타이밍이거든. 네. 약간 좀 뻥카가 좀 있어요. 그 아저씨가. 요즘 약간 현실. 맨날 뭐 얘기하는 게 그 총통도 나온다고 막 그랬었잖아.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네. 그 어떻게 그 10%를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건 좀 아무리 봐도 기사에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 자동차를 진짜 네. 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동차는 사실 그 스마트폰하고 다르잖아요. 굉장히 안정성이 네? 중요한 거라 네.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없는 건데 그 바이두 이제 그 이제 중국의 이렇게 구글이라 불리는 바이두도 네. 전기차 하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어제 그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 어제 미국 시장에서 13% 급등했는데 직접 제조는 아니고 이제 중국 회사랑 좀 뭐 합자를 한다고 하는데 네. 바이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보면 뭐 네이버 같은 회사니까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걸 통해서 좀 합작을 하려는 것 같고 이미 뭐 베이징에서 자율주행 그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10월부터 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 사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전 세계 뭐 테크 회사들이 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으로 가려는 야, 배터리 회사 좋겠네. 네. 배터리 회사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제 테슬라 빠진 것도 이것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너무 경쟁자가 이제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제 좀 불편하다 이거죠. 근데 배터리 회사는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계속 요새 전고체 얘기 나오는데 그 삼성하고 현대차가 투자했던 그 솔리드 파워라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사가 이제 2025년부터 배터리 이제 전고체 배터리 탑재한 차량 생산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NH투자증권의 이제 고정우 연구원님도 이제 거기 관련해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이제 현 위치에 대해서 잠깐 보고서 썼는데 생각보다 네. 빨리 나온다는 얘기죠? 네, 생각보다는 좀 빨리 나오긴 하는데 근데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마치 그 전고체가 모든 걸 그냥 나오면 물론 좋죠.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 네. 리튬 이온보다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도요타가 내년에 공개는 하지만 양산은 2025년부터고 네. 이 고정우 연구원이 쓰신 자료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그 2025년도에 이제 첫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뭐 시장 규모는 2025년도에 15기가와트, 2030년에 121기가와트인데 전체 2차 전지 시장으로 따지고 보면 2025년도에 1.2%, 2030년대도 3.8%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대중화되기는 아직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2030년 이후에나 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너무 전고체에 대해서 막 이거 전고체 나오면 리튬이온 배터리 망하는 거 아니에요? 주가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진짜 네. 마켓쉐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테슬라가 뭐 마켓쉐어 때문에 네. 뭐 저렇게 된 게 아니니까 네. 예를 들면 진짜 전고체로 움직이는 뭐가 나온다 차원이 다른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대라도 그러면은 이거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근데 이제 그 예전에도 이제 그 말씀 한번 드리긴 했는데 네. 약간 이제 그런 거예요 LCD하고 예전에 PDP 아시죠? 네. 그 TV PDP가 훨씬 좋았거든요. 네.
근데 결국 PDP가 가격도 좀 비싸고 LCD한테 밀린 것처럼 리튬이온이 무조건 전고체한테 밀린다고 우리가 또 판단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네. 왜냐면 일단 가격이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에. 가격 자체 면에서는 네. 그 주행 거리나 이런 면은 당연히 전고체가 훨씬 좋죠. 네. 근데 전고체 대량 양산이 가능할 거냐? 이게 2025년부터 보고 있는데 네. 아직 5년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앞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직 한 3, 4년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PDP, 가서 우리가 예. 좀 PDP 예. 또 피해자 아니시겠습니까? PDP 사셨었잖아요 그때 LCD 네. 막 다 네. 이게 살 때 PDP 사셨죠. 네, 전기세 엄청 냈습니다. 전기를 엄청 먹어요. 이게 PDP 딱 보면 그 계량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 아 계량기가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빨리 돌아요? 네. 자동차도 배기량 안 좋, 배기 저 연비 안 좋고 하면 그렇죠. 그 눈금 보이지. 보이죠 그거. 네. 네. 뭐 전고체가 앞으로 뭐 대세가 될 수는 있지만 네. 예,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LG화학, 삼성 SDI 다 개발합니다. 네, 장이 시작됐네요. 하니까, 예,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은 일단 오늘 2,777포인트, 20포인트 이제 갭상승으로 시작을 좀 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36포인트. 항상 이제 그 어제 정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침마다 뭐 갭상승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아침마다 하여튼 떠요. 어제 정프로 코스닥 입장 네. 바꾼 다음에 올라갔잖아. 아, 네? 오늘 어제 정말 아끼겠습니다. 네, 어제도 결국엔 올라서 끝나가지고 네. 네. 연불리를 충분하니까 네. 정프로는 네. 자, 일단 오늘 출발 좋고요. 삼성전자가 74,300원 이제 0.6% 올랐고 뭐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뭐 삼성바이오, 현대차까지 다 거의 시총 상위 뭐 1등부터 10등까지는 다 강세로 일단 출발했습니다. 장 좋네요. 네. 네. 오늘 금호석유가 한 4.8% 올렸는데 그 윤재성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를 지금 주가보다 거의 두 배 또 올려 정도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27만 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가 나왔고 아마 역대 최대 뭐 실적이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이제 보고서 때문에 올랐고 한국조선해양이 4% 올랐는데 네. 초대형 뭐 원유 운반사 LNG선 그거 한 4척인가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랐고 아까 이제 박병창 부장님이 애플 얘기해 주신 대로 애플이 이제 그 생산량 증가한다. 그래서 네. 역시나 뭐 예상하셨겠지만 LG 이노텍이 4% 바로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또 이렇게 풍력이나 태양광 네. 뭐 세액 공제 뭐 기간 또 연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다 급등했는데 역시 그 대표 주자인 국내 하나솔루션도 한 3.5% 바로 좀 반응하면서 CS윈드 같은 것도 잘 가더라고. 예. 이게 바이든 수혜주라는 거 아니야, 그죠? 예. 야. 그리고 또 세계 1등 기업이니까요. 1등이니까. 예, 1등이니까 확실히 프리미엄 받는 것 같아요. 예. 그 외에 삼성전기, 뭐 오늘 CJ, SK케미칼 이런 기업들도 약간 반등하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 뭐 거의 없습니다. 일부 뭐 오늘 뭐 백신주에서 녹십자 정도 빠지는데 뭐 빠지는 폭도 뭐 0.9%라서 크게 하락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른 쪽에서는 역시 그 태양광 업체 OCI 또 어제 그 김준성 연구원님이 만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오늘 2.3% 정도 일단 출발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좀 하락하는 섹터는 대웅그룹이 좀 안 좋습니다. 대웅제약이 한 2.6%. 네. 그 다음에 두산솔루스가 한 4% 정도 빠지는데 아무래도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뉴스 보니까 일진머티리얼즈도 유럽의 전지박 그 공장을 증설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 유일하게 두산솔루스만 지금 유럽에 가지고 있는데 그 메리트가 좀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나오는 거니까. 네. 전지박? 네. 그 동박이요. 그 음극재에 들어가는 이제 그 은박지 같은 거예요. 네, 네. 그건데 그거를 사실 두산솔루스가 그 유럽에 유일하게 공장 갖고 있어가지고 테슬라에 직납한다는 얘기 아마 그때 한번 그렇죠.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유럽 공장 때문이거든요. 근데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SKC도 그쪽에 증설을 검토한다는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또 경쟁사 입장에서 불편할 수가 있겠죠. 오늘 아마 한 4% 정도 주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은 BH 역시 그 애플 벤더입니다. 애플 벤더, 실리콘웍스, BH, ITM 반도체 이 세 개가 다 애플 벤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쪽이 오늘 다 급등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주가가 요동을 쳤는데 일단 오늘은 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이 PI 첨단 소재인데 오늘 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약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지수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2,777포인트 0.7% 올라갔고요. 코스닥이 934포인트 0.35% 일단 출발 여전히 좀 양호한 상황이고 오늘은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그 약간 관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항상 공격적으로 샀는데 네. 코스피 딱 40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코스닥을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은 좀 팔고 있고 근데 특이한 게 기관들이 이제 연말에 좀 살려는 건진 오늘만 봐서 모르겠지만 네. 아침에 435억 일단 매수 잡히고 있거든요. 금융 투자가 242억 그다음에 연기금이 152억 네. 그래서 기존에 거의 한 달 내내 지금 팔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오전에 지금 450억이 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섹터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네. 오늘 골판지 제조업체가 한 3.7% 올랐고 제지주가 좀 괜찮고요. 리모델링 어제 뭐 한샘이나 현대리바트 같은 이제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좀 올랐는데 오늘도 건자재 회사들 좀 주가 흐름이 좀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이폰 관련주 또 LED 태양광 그리고 조선 예, 이런 쪽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보면 이유들이 있어요. 올라가는 것들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모멘텀이 나온 기업들 위주로 매수가 확실히 잡히면서 강세 보이고 있고 하락세 보이는 쪽은 오늘 코로나19 뭐 혈장 치료제 이런 쪽 좀 빠지고 전자결제 마스크 관련주 그러니까 일부 코로나 수혜주들은 좀 빠지면서 좀 시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1,000명 넘는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네. 근데 확진자가 아무리 늘어도 뭐 이렇게 주가에는 큰 영향들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예.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은 전반적으로 일단 견조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우선적으로 자 그러면 이슈 네, 이슈 이어서 좀 하나만 보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그 어제 이제 오후에 나왔던 건데요. 그 애플이 아이패드에도 이제 OLED 아. 네, 아이패드에는 그 LCD만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OLED를 2022년부터. 아.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어제 이제 잠깐 애플 아이폰 말씀드린 대로 올해 출하량이 1억 대인데 내년에 1억 8천만 대까지 늘어나거든요. OLED 네, 탑재된 네. 게. 그럼 8천만 대가 증가하는데 그 지금 아이패드가 연간 5천만 대 정도 출하가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OLED로 이게 바뀌게 되면 네. 스마트폰으로 딱 우리가 보면 거의 스마트폰 두 대가 두 세대 예, 두 세대 정도 네. 이 규모로 좀 커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5천만 대면은 스마트폰 기준으로 1억 대거든요. 그러면 총 아, OLED가 그러네. 2억 8천만 대가 돼요. 2022년부터는. 아. 그럼 지금 올해가 1억 이제 다 합쳐서 1억 한 5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네, 1억 네. 3천만 대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OLED 쪽으로. 그러면은 아이패드도 많이 팔리네요. 네, 5천만 팔려요. 대가 팔려요? 특히 이제 왜냐하면 그 또 코로나 때문에 아~ 집에서 또 자택근무 하시거나 네. 그런 분들 교육용으로도 네, 하긴 네, 교육용으로도 많이 하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아이패드도 OLED가 이렇게 탑재가 되면 OLED 장비나 소재나 뭐 아니면 LG 디스플레이한테도 사실 좋은 거죠. 이쪽 네,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쪽이 좀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은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어제 이제 뉴스들 보셨겠지만 그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거의 정말 깜짝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외국인들이 좀 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뭐 증권사에서 세 군데에서 이제 나온 자료 좀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엔니지라는 이제 글라스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용광로가 있는데 이제 네. 유리 만들려면 용광로에서 만들잖아요. 네. 그게 정전 사고가 또 발생을 했대요. 아, 네. 야, 근데 우리나라 뭐 좀 되려나 봐. 그러니까 뭐가 되는지 계속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아, 대만에서 정전 지진, 일본에서 네. 정전. 예. 네. 아, 뭐 좀 진짜 되려나 우리는 봐. 가만히 있는데 지금 네, 가만히 있는데 일이 되려면 예. 네. 한국은 아, 멀쩡한데. 네. 일본이나 사람 다치는 멀쩡. 거는 안 좋은데 네. 사람 안 다치는 선에서는 뭐 네. 네. 막 웃으니까 좀, 네. 좀 그렇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LCD 입장에서 좋은 게 LCD 네. 아시겠지만 중국이 하도 공급과잉 해가지고 LED 디스플레이 거의 진짜 고사 상태까지 갔었잖아요. 네. 정말 힘들어졌는데 이게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이슈인데 이 엔니지라는 회사가에서 그 글로벌 점유율이 꽤 돼요. 한 20% 가까이 돼요.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나온 자료 좀 간략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총 3개 용광로를 보유 중인데 이게 4시간 동안 생산이 중단됐는데 정상 생산에는 내년 4월은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4시간 정전에 내년 4월까지 4개월 기다리라고? 정상적으로 이게 복구가 되려면 이게 한번
공정이 틀어지면. 아,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안타까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누가 쓴 거예요? 그 분석을. 요 메리츠 이제 증권에 메리츠 증권에 쓰신 건데. 아, 메리츠 증권.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전체 그러니까 이번 공급 영향 이제 전체 글래스 공급의 한 2.5% 감산 수준으로 해석은 하는데 네. 어쨌든 LG 디스플레이도 여기서 꽤 많이 받나 봐요. 네,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AU하고 이노룩스라는 기업도 여기서 받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 다 주가 급등해 버렸거든요. 패널 가격이 지금 이제 튀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집에 있어가지고 TV 많이 사셨는데 이게 내년 1분기까지 이제 이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이 네. 그래서 더 쇼티지가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NH 투자증권에서도 자료가 나왔는데 네. 역시 어제 그 대만 AUO 이노룩스 주가 상승이 좀 굉장히 컸는데 네. 역시 LCD 수급 내년 1분기에도 굉장히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써주셨고 근데 LG 디스플레이 좀 기판 사용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네. LG 디스플레이 좀 생산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하는 좀 얘기는 해주셨고 중국 업체들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은 NEG에서는 거의 유리 기판을 안 받는데. 네네. 다른 데 좀 봤기 때문에 좀 중국 회사들이 좀 반사이익이 어찌 않을까 이렇게 했고 하나금융투자는 조금 이제 시각은 다른 게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썼던 거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본다. 이게 이런 거는 좋은 뉴스긴 한데 내년 1분기까지는 왜냐하면 연초 TV 계절적 수요가 굉장히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LG 디스플레이를 예, 약간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게 뭐 안 간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제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PBR 기준으로 0.6배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역사적 평균이래요, 거기가. 네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주가에 그런 부분은 반영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횡보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내년 전망은 나쁘긴 안 보셨어요. 네. 내년 그림은 일단은 하반기로 갈수록 당연히 좋아지는 그림이다. 일단 사이클이 OLED 쪽 특히 패널 출하가 좀 증가하기 때문에 내년 실적은 좋을 수 있는데, 일단 그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내년 1분기 LED 디스플레이 실적을 저점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트레이딩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각각 증권사마다 좀 의견도 좀 다르지만 네. 방향은 내년이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우리 염소환 차장 참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뉴스를 가지고 그냥 막 얘기하면 내가 또 뭐라 하거든. 아 그 뭐 뭔 근거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사실. 나 좀 까다로워요 사실. 내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염소환 네. 차장 같은 경우 한마디 하면은 영향력이 영향을 줄 수 있고 3프로TV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근데 그거를 싹 그 유력 증권회사의 리포트를 딱 그 다 읽어보잖아요. 이런 면 그것도 일방적으로 또 뭐 뻔뿌짐도 안 해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분도 있네요. 네. 보면 진짜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해석들이 또 다르니까 네네. 아침에 보고. 이거는 좀 잘 판단하시고 근데 큰 그림에서 방향성은 이제 세계 증권사다 뭐 내년도 LED 디스플레이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네. 단기 시각에서는 좀 차이가 오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다 본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오늘 이제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그 김경민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장비주가 지금 해외 투자들의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쓰셨습니다. 내년도에 왜냐하면 그 대만과 중국은 반도체 장비 투자가 내년에 감소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네. 한국만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이제 올해 그 반도체 장비 투자 견인한 지역은 중국하고 한국이 좀 굉장히 견인을 했고 특히 중국은 파운드리 쪽 네, 많이 네. 늘어났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파운드리가 상당히 견인을 했고 메모리도 역시 반도체 장비 투자를 견인했는데 내년에는 좀 지역별 장비 투자가 좀 달라지는 게 네. 한국은 20%가 증가하는데 중국은 7.2% 감소 대만은 7.1% 감소 근데 한국이 증가하는 이유는 삼성이 어쨌든 TSMC를 추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파운드리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낸드 장비 투자를 많이 늘릴 거다 이건 아마 뉴스들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통해서 한국은 장비가 늘어나는데 중국이 감소하는 거는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게 SMIC 미국 정부가 제재하죠. 칭하 유니그룹은 지금 거의 부도 상태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줄 수밖에 없고 대만은 역기저 효과라 그럽니다. 올해 너무 좋아서 아. TSMC가 투자를 지금 올해 거의 19조 원 정도 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9조 원 정도면 삼성전자 전체 시설 투자가 32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도 계속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투자가 엄청나게 준다가 아니라 대만 쪽은 상대적으로 역기조 효과가 나오는데 삼성은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데 그 삼성이 지금 2020년도에 지금 35.2조 원 정도를 시설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파운드리 장비 투자가 10조 원이 좀 안 돼요.
안 되니까 내년에는 아마 10조 원 넘어가지 않을까. 네. 특히 파운드리 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좀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된다. 이런 좀 시각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하나금융투자의 그 이경수 연구원님은 최근에 이제 오늘 퀀트 자료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를 조금 이제 회피하려는 심리는 좀 강해지고 있다. 증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근데 개인들의 이제 국내 수급을 봤을 때 코스닥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연말까지 연말 연초까지는 이게 항상 뭐 있었던 일이긴 한데 개인들의 그 지수 상승 기여도가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월등히 높죠. 네. 높은 상태니까 요 흐름은 아마 배당락 거쳐서 아마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계속 이끄는 장이라면 좀 코스닥이 좀 더 주목을 하는 게 맞다. 네, 이런 좀 시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일정 일정은 오늘 역시 네. 제일 중요한 게 내일 새벽 한 4시 반에 아마 팔 의장이 연설을 할 것 같은데 그 FMC가 열리게 되고요. 네. 이제 어떤 발언을 할지 시장의 기대치는 좀 높은데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뭐 제조업 지표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 이제 미국 무역위원회 이번에 좀 이번에 좀 합시다. 예, 좀 미국 판사님들 좀 코로나 때문에 걱정은 걱정일 텐데 네. 좀 결정 좀 해줘요. 네. 아, 그 도대체 몇 달째입니까 이게? 예, 이게 자꾸 연기는 되는데 아. 아무튼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아마 오늘 최종 판결 좀 나오기를 한번 예상을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네네. 네. 아 뉴스가 있었네요. 네. 그 어제 나왔던 것 중에 요새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확실히 유동성 때문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M2 중과율이 뭐 지금도 지금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하는데 지난 10월 달에 이제 M2가 3,150.5 천억이었대요. M2가 근데 지금 이번 11월 달 같은 경우는 34조 7천억으로. 좀 굉장히 또 역시 늘어났습니다. 1.1% 정도 늘어났는데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9.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4월부터 M2 증가율이 원래 그 작년하고요. 올해 3월까지는 M2 증가율이 그러니까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대였어요. 네. 근데 4월부터 갑자기 9%로 급증을 한 다음에 지금 7월 달에 10% 찍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11월까지 계속 9%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시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다는 얘기죠. 네, 네. 근데 네. 그 풀린 돈들의 일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특히 M2 경제 주체별로 보면 가계나 비영리 단체 쪽으로 들어온 게 가장 많다고 합니다. 확실히. 아.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M2 쪽에 지금 가계 쪽에 금액들이 좀 늘어나면서 그 자금들이 주식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예탁금하고 지금 이 국내 주식 그 개인들 매수한 거 합치면 100조 네. 넘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한다면 개인들의 유동성은 뭐 아직까지는 계속 좀 그 여력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개인 매수는 조금 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예, 여러분 좀 네, 뭐, 기사 있으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M2라는 게 여러분 뭐 우리가 그 얘기하는 광의 통화를 M2라고 네. 해요. 본원 통화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지폐수라면 여기다가 이제 2년 만기 정기예금이라든지 2년 미만 정기예금이라든지 일정 우리가 막 쓸 수 있는 돈. 그래서 그걸 우리가 광의의 유동성이다 네. 이렇게 통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M2라는 용어는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잠깐 시장 한 마디만 더 해드리면,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급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일 안 산 주체가 기관인데 기관이 막차 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보통 원래 기관 투자 연초에 많이 사요. 이 포트폴리오 정리한 다음에 네. 연초 되면 다시 자금 집행해서. 근데 올해는 좀 특이하게 너무 미리 다 비워놔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지금 오전장 아직 봐야 되겠지만 지금 기관이 벌써 거의 천억 가까이 사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매수를. 그래서 기관들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올지 특히 금융 투자가 들어오는 건 이거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그 유력합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쪽에 또 약간 대용주 쪽 수급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은 개인이 맞고 네. 그다음에 코스피는 그 기관이 맞는 그림이 좀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수급은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네. 한번 그런 부분들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깔끔하고 완벽한 정리 우리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